난로 고장으로 심각한 동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난로 고장으로 온실 채소가 심하게 동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동해 피해를 보기 전 텃밭 온실의 채소들인데요. 참 푸릇푸릇하고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로가 고장 나면서 난방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소들이 동해 피해를 심하게 보았습니다. 겨울에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는 채소들이지만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서 적응을 못해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으니 피해를 본 잎들을 제거하고 새로 올라오는 잎부터 다시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온실 가장자리에 있는 채소들이 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유솜씨가 있으셔.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텃밭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수다 떨면서 일도 하고 고구마도 구워 먹으면서 즐기는 모습입니다. 겨울 텃밭. 겨울 텃밭은 여름 텃밭하고 달리 또 새로운 재미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심심하진 않겠다. 온전 내기 애들이 다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 그러게. 다 다듬었습니다. 이제 좀 버려야 되겠죠, 그죠? 아깝지만, 한 상자가 나왔습니다.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버리는 채소가, 한 상자가 나왔어요. 말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겨울텃밭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겨울텃밭 풍경을 보시죠. 온실은 여러 종류가 있죠. 대표적으로 비닐 온실과 유리 온실이 있는데 유리 온실은 설치비도 많이 들고 건축물이라서 인허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많은 품이 듭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비닐 온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비닐 온실은 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뭐 비와 바람과 해충을 막아주는데 중점을 둔 비가림 하우스, 겨울에 식물 재배를 할 수 있는 이중하우스나 수막하우스,
등 여러 가지로 또 나눕니다. 이 밖에도 하나로 이루어진 단동이냐 또 여러 이어 붙이는 연동이냐 하는 것도 있죠. 저는 이중 연동형 비닐하우스로 최종 선택했습니다. 여러 개를 이어 붙이기 위해 연동형 하우스를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실내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연동형 하우스를 단동형으로 지었습니다. 둘째로 가온 시설 만들기입니다. 겨울에 채소를 기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저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에 보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첫째로는 난로를 설치하여 해결했습니다. 둘째로는 난로를 피우거나 해도 조금 부족할 때 보충형으로 전기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조금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전기료가 장난 아니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농사용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용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아주 추울 때 며칠 쓰지 않았는데도 16만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최대한 절제해서 쓰고 있습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작물을 기르냐 하는 것이죠. 겨울에 잘 클 수 있는 것은 저온에 강한 식물로 쌈채가 대표적입니다. 상추가 가장 저온에 잘 견디죠. 실제로 이른 봄에 서리를 하얗게 맞아도 잘 견뎌냅니다. 정말 저온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겨울에 기를 수 있는 좋은 채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배추, 양상추, 시금치가 대표적이죠. 다른 작물도 있지만 월등추 같은 경우는 저온에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하우스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넷째로 겨울에 농사를 지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맞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중하우스를 짓고 편리하게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는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지만 내부는 커튼형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열고 닫고 또 틈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석을 이용해서 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커튼형으로 사용할 때 고정시켜지는 네오디움 자석인데요. 굉장히 강력하죠. 이렇게 커튼을 열어서 네오디움 자석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강력하게 비닐을 잡아줘. 끈으로 묶거나 어디 거리를 걸어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위치에 언제든지 옮겨서 부처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자석을 이용해서 자석력은 강력하진 않지만 작은 틈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위아래로 포개서 쓰죠. 일반 문구점에서도 팔고 있기 때문에 구하기는 쉽습니다. 배달 음식점에서 전단지나 광고하는 뒷면에 붙여가지고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냉장고 같은 데 붙여서 쓰기도 하는 그런 자석인데요. 이곳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틈을 일자로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보온이 잘 됩니다. 이중온실 보온이 아주 잘 됩니다. 다음은 온실안 물통 설치인데요. 온실 안에 큰 물통을 설치해서 온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식물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한겨울에 차가운 물을 주면 좋지 않거든요. 실내에서 약 10도 이상의 물로 데워지면 그 물을 이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낮에는 온도가 올라가서 물이 데워지고 밤에는 서서히 식으면서 난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석이조로 물통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물통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영상에 담았는데요. 온실의 끓어온 소리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보온제를 이용해서 틈도 막아주고 시끄러운 소리도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자, 이렇게 유격이 생기면서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끼워주면 흔들림도 막아주고 유격도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 하우스 끈이 많이 떨리는데요. 그 떨림을 방지해주는 장치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즐거운 온실 만들기인데요. 이곳에서 차도 마시고
이웃과 함께 채소도 수확하고 정리하면서 소통하고 힐링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능이 참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난로에 고구마 굽고 가끔씩 막걸리 한 잔도 하고 차도 즐기고 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24평 온실 저에게는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